왔지? 아, 아니 다들 상태가 별로 안 좋다며. 언니도 안 좋고. 감기 얼마 너 뭘 좀 뺐어? 네, 전 뺐어요. 아직 살판 났어? 네. 축구 안 하더니 좀 빼고 왔어? 축구 안 할 때 점이라도 빼려고. 아니 빛이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 지금? 네. 너 뛰어! 이럴 거면 이럴 거면 뛰어! 응원 많이 해줘. 네, 진짜 엄마께 하고 싶어요. 혜나야. 감독님. 나 살 빠진 것 같아. 그러니까 너 때문에, 감독님도 너 때문에. 몸이 별로 안 좋다면서요. 너 때문에 안 좋아지고. 아, 왜 또. 오늘 화이팅해요. 편하게 할 텐데 지금. 네. 너 대타로 지금 새로운 UPS 하나 지금. 그러니까 요요 그래도 잘하는 거 같던데. 진경. 누구? 서린? 서린! 근데 저분 찐득해 보인다. 요요님? 응. 어. 그리고 이거 뽀킹도 아세요? 뽀킹도 아세요? 뽀킹도 하신대, 요요님. 요요님 뽀킹도 하신대. 이거 뽀킹 선수야? 여기 두 번째. 아무래도 구척장신이 서사가 있고 역사가 있는 팀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경기하는 것보다는 이 팀에 들어왔다는 게 부담이 좀 컸어요. 구척에 요요라는 새 선수가 들어왔는데 저는 이미 일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났기 때문에 어떤 선수인지 잘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새 선수에 대한 두려움은 아예 없는 상태예요. 어느새 이제 1년 가까이 팀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약간 어? 팀이 되어가네를 느꼈는데 이번 구척전이야말로 진짜로 승우파가 진짜 팀이 됐구나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지. 지금 오른발이 완전 100% 회복이 안 된 거라서 오늘 조금 아낄 수 있으면 아끼려고 왼발 연습도 해왔고요. 초반에 왼발로 꼬발로 슈팅 한 적이 있어서 저는 왼발도 연습하면은 그래도 좀 잘 키울 수 있다 생각해요. 그리고 왼발을 쓰다 보면 오른발이 더 좋아지더라고요. 그거를 옛날에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서 양발로 좀 어떻게 죽어라 뛸 생각이에요. 자, 골 때리는 건녀들의 자타공이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FC 구척 장신. 그에 맞선 패기로 똘똘 뭉친 골대녀의 파이터 군단 FC 스트리밍 파이터가 입장합니다. 자, 이 두 팀은 단 한 경기만으로 철천지 원수가 된 팀인데요. SBS 컵 대회 첫 경기에서 만났을 때 FC 구척 장신이 4-0이라는 무자비한 공격으로 스트리밍 파이터에게 참교육을 시켰었죠. 저는 자책골이 들어가고 나서 일주어터가 마치 장군처럼 무릎 꿇고 앉아있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. 황장군. 황장군. 신현준 씨를 예, 보는 듯 했어요. 은행나무 침대. 네네네. 예. 스밍파는 구척장신에게 대패한 이후에 이를 갈고 연습했다는 후문이 들리는데 과연 이번 구척장신이라는 벽을 넘어설 경기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.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오늘? 누가 발이, 이길 것 같아요? 대신 발이 닿으면 안 돼요. 둘이 전적이 구척이 4-0으로 한번 이겼던 맞아. 적이 있어가지고 아, 그때가 아주 정신교육 제대로 하셨었거든 구척 당시. 그럼 오늘 약간 진짜 2학년으로 나오셨겠다. 리벤지야. 제일 재밌는 경기. 오늘은 스위파 이겨줘야 돼. 골 많이 안 나와야 되는 거. 비겨야 돼. 비겨. 비기는 게 아니면 깔끔하게 스밍바가 이기든. 그게 우리한테 희망이 있어. 화이팅!